용자 TV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용자 TV의 용자입니다. 자, 이제 가을 분위기가 조금 물씬 풍기는 그런 날씨가 되었어요. 보시는 것처럼 단풍잎도 또 물들어가고, 오늘 그래서 준비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제 손 위에 있는 이 제품이겠죠. 자, 오늘 살펴볼 제품 바로 샤오미 에어펌프입니다. 지금부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구성품을 좀 살펴보시면 이 간단한 이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 전용 파우치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. 안쪽에다가 이렇게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. 이 구성품들을 안에다가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USB 타입으로 되어 있는 5핀 충전잭이 있고요. 이 충전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거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으로 보여지는 것 바로 이렇게 생긴 구성품인데요. 요건 제가 아마도 생각할 때는 그 공에다가 에어를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하나 더 있어요. 자, 요렇게 생긴 구성품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에어펌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에어펌프 같은 경우는 이 겉표면에 액정 화면이 이렇게 커다랗게 되어 있고요. 왜 옛날에 여러분들 그 애플사에서 나왔던 에어팟이었나요? 하얀색 에어팟으로 되어 있던 게 기억이 나는데, 그 제품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어요. 아, 그리고 보시면은 이 원형의 형태가 플러스 마이너스, 그리고 양쪽 이 버튼이 4개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빨간색 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여집니다. 요걸 빼시게 되면 제품을 작동할 수 있게끔 표기가 돼요. 그래서 이쪽에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, 이 화면에서 이렇게 플러스 공기압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겠다라는 키인 것 같고요.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전거, 오토바이, 자동차, 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에어를 넣을 수 있게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걸 누르게 되면 에어가 작동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. 자, 이 버튼은 누르시게 되면 요 상단 부분에 LED가 발광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제품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차량을 한번 주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이제 전기 차량이니까 사이즈가 좀 작긴 하거든요. 뒷바퀴 쪽이 좀 약간 바람이 빠진 것처럼 느껴져서 이 부분에 조금 바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차량 모드로 맞춰놓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된지 모르겠네. 오, 껴진다. 이렇게 껴지고요. 눌러볼게요. 여기 들어가는 게 보이네요. 1까지, 2.1까지 주입을 했습니다. 꼽으면 공기 그게 새기나 봐. 아니요. 반대쪽도 한번 확인해 볼까? 그러면은 요 자전거, 이게 사실 옥녀가 몇년 전에 자기 다이어트 하겠다고 구매를 했던 건데요. 이 보이시는 것처럼 뭐요 체인도 빠져 있고요, 뭐 바람도 쑥쑥 다 빠져 있습니다. 예.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실제로 바람이 들어가는지. 자동차 바람은 그래도 오래 걸리긴 했는데 좀 들어갔는데, 자전거는 어떨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진짜 대면 대박. 이런 식으로 껴주고 얘를 꽂아서 돌려주시고 자전거로 사이클로 맞추시면 돼요. 여기 보시면 사이클 표기가 돼 있거든요. 한참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, 우와, 우와. 이게 자동차는 잘안 보였는데, 자전거는 이게 들어가는 게 확실히 눈에 느껴진다. 이거 봐, 우와. 40까지 들어가야 되니까
네, 이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오우, 쩡쩡한데. 네, 이렇게. 그러면 뒷바퀴까지 넣어보도록 할게요. 아, 이거 사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, 이거 보시면은 완전히 다 빠져있어요, 이거 지금. 예, 네, 다 빠져있거든요. 동일한 방법으로 껴서. 네, 이렇게 멈추게 되면 풀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기왕이면 운영 한번. 자, 그럼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할게요. 일단은 제가 지금 집에 갖고 있는 공이 이 볼 타입이 요거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요걸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. 옥녀가 요가할 때 쓰는 볼이라고 합니다. 요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공기를 넣기 전에 일단 요 핀 타임에 젠더가 하나 더 있어요. 요거를 바꿔서 꽂아주시면 되고요.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요거 빼시면 화면이 또 액정에 나오게 되겠죠. 그리고 요거를 하단으로 맞춰서 이 볼 타입으로 고정을 하시고요. 이 바늘을 이렇게 꽂아서 이 홈에다 꽂아주시고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공의 형태를 갖춰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. 괜찮은 물건이에요. 네. 오늘 살펴본 제품 바로 제가 10개를 통해 구매한 샤오미 에어펌프였습니다. 제품이 크기도 상당히 작고요. 그리고 캠핑을 다니면서 저희가 뭐 자전거라든지 뭐 타이어에 갑작스러운 뭐 바람이 빠진다거나 튜브나 이런 거에 바람이 빠졌을 때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어펌프인 것 같아요. 물론 저희 가지고 있는 에어매트라든지 에어베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. 제가 앞으로도 잘 사용을 해보면서 뭐 특이점이나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이 있으면 스토리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루사. TV